마주보고 있어? 에코백 가져왔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예, 선우가 진주에 진주. 진주 고속버스. 어! 이씨 바로 왔네. 야, 요 안에까지 어떻게 들어와? 아이고, 진주여가 예, 우리 멍멍이 삼촌. 잠깐만, 이거 에코백 좀 쓸게. 예. 전용아, 지금 멍멍이 삼촌 만났어. 이 터미널 안에까지 들어왔다, 야. 개똥 싼다, 이씨. 아유. 저쪽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용이, 멍멍이 삼촌 올라와. 지금 기다렸구나. 예, 우리 멍멍이 삼촌. 터미널 안으로 차 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냥. 버스를 막아 버렸어요, 그냥. 전용이는 또, 멍멍이 삼촌 또, 애틋한 또 팬이지. 전용이도. 아유, 나도 팬이지. 여기는, 예. 먹을래, 싸갈래. 예. 진주 호두. 사장님, 대전서 왔어요, 여기. 우리 친구가. 예, 꽈배기입니다, 예. 아. 예, 이것저것, 저, 고루고루. 저. 밥통 해야 되니까, 그냥. 예, 그만 주시죠. 얼마 아니, 저걸, 저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고르게? 고르게 주시죠, 두 개. 하나의 편유가지, 맛좀 여러 가지 보게요. 그냥 조금 조금씩 담아주신 사장님, 이렇게 다 넣지 말고. 다 골고루 맛을 봐야지. 네, 방송 중입니다. 광고 좀 하세요. 네. 네? 광고 좀 하세요. 방송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개똥 싸요. 예. 오춘봉이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식당 하는데. 소세지 빵도 하나 여주세요, 사장님. 소세지 빵도 하나 주세요. 아마 밥 안 먹었거든. 야, 아주 신인상 웃으시네, 스마일. 네. 아, 사장님 멋있으시네요. 여기 진주를 대표하실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진주 사람 박스 포장이 다 돼 있고, 예, 네, 이렇게. 원래 진주 사람이 잘 안 웃어. 저도 진주 태어나 두 번째쯤 웃는 거 처음 보네요, 예. 사장님 번창하세요, 형님. 예, 건강하세요. 예. 아니,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나올 때도 돈 줘도 인사 안 해. 이 진주 저 그 스타일이 있네. 예, 사장님 건강하세요. 인사 잘 안 하더라고. 예. 큰 인사를 해줘도 인사를 안 하냐. 우리 포천에 우리 같이 하는 친구야. 아, 반갑습니다. 광재야, 멍멍이 삼촌 우리 친구야. 영포천. 태윤맘, 광재 다 우리 저 친구야, 또래 친구들. 차 거꾸로 세우니까 안 보이네. 주차를 거꾸로 해버리니까. 주차비 안 좋지? 가자. 어쨌든 간에 입마에 튼 게 예, 이시민인들 없음대로 여기 자이 아파트네, 자이 아파트 앞에 진주. 진짜 주차비도 안 받더라. 지금 뭐 퇴근 시간인데 뭐. 아니, 나한테만 안 받아. 광재야, 멍멍이 삼촌의 애견백과라고 우리 친구야.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됐고, 영포티하고, 예,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때 뭐 급한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멍멍이 삼촌 오늘 전체 일과가 약간은, 예, 꼬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또 어디 출장 가야 돼. 연락이 안 되더라고. 오케이. 광재야 지금 진주야. 아까 어디 불났나. 아, 그냥 이 모텔을 아예 손님을 받지 말고 뭐 방은 매일 다 팔리는데 그냥 유튜버들을 다 줘버리 가지고 있잖아. 방마다 컴퓨터 다 있으니까. 자고 씻고 먹고 다 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 유튜브 회사를 만드는 거야.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그 옥상도 넓잖아. 주차장도 넓잖아. 주차장이 한 400평 되거든. 그렇지. 넓지. 근데 또 지하 주차장도 또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컨텐츠 뭐 요리 있잖아. 이런 먹방 있잖아. 불 피워 가지고 된단 말이야. 나. 뭐 다 먹방이든 뭐든 다 되지. 먹방 돼. 그래야 소름. 야, 차에서 뭐 누구를 가지고 버렸네. 예, 곰방 상금이야, 곰방. 근데 진주도 뭐. 다시 안 올리겠어. 아, 형님들 전화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 예, 가서 해봐라. 또 차 안에서 잘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럼 우리 하루소의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아마 갑자기 전화하는 것보다는. 아니, 출발 전에 하루소님 전화는 드렸어. 그 말이 아니고. 응? 그 말이 아니고. 응. 그래도 우리 전화했잖아. 갑자기. 웃기. 그 말이지.
그건 인정이야. 아, 오늘 근데 온다고 전했나 보네. 아니 진주는 온다고 말씀이지. 어, 형님이 있네. 어. 야, 지방할 때 형님들이랑 동생들 만나고 안 만난 건 둘째 문제고. 그렇지. 가면 간다고 얘기하고 가니까 어떻게 움직일까 뵙거나 약속 못 드립니다고 얘기는 하지. 연락 안 하면 서운하지. 왔다 그러니까 얘기조차도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고. 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게 우리가 뭐 하나 하죠. 초라하니 열심히 해. 어, 광재야 그래 고맙다. 나도 뭘 하게 주라. 그러면 언니는 지금 저기 안 계요? 병원에 계신 거예요? 어. 근데 그냥 후하게 계서 이런 게 있다면 사고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한 템포는 어쨌든 좀 내려놓고 쉴 템포는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때가 쉴 시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머리는 아프시겠지. 막 사실은 칠순인데 친척들도 다 오기로도 했고 나는 제주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하여튼 이참에 이제 쉬어보는 거야. 사업하면서 아무도 안 쉬었거든. 안 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쉬어보면, 아 쉬어도 돌아가구나 싶으면 좀 쉬면서 하면 되니까. 쉬어본 적이 없어서? 나도 원래 쉬어본 적 없다. 너무 사고가 크게 나니까 쉬은 거지. 쉬어본 적이 없어. 오죽됐으면 직원들이 있는데도 이 손가락이 조각이 된 거야. 세 조각이. 의사한테, 어디서 찾은 거네? 의사한테 가가지고 잘라냈거든. 왜 자르냐 하니까 물어보더라고. 일학교는 많은데 직업만 시켜놓고 되냐고. 잘라버려야지. 이거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좀 애매하대. 기부스 해가지고 지켜보고 보다가 안 붙을 가능성이 많지만 지줄로 안 붙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추를 달아야 되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잘라보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자르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더라.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근데 안 자르길 잘했지. 장병윤 원장이라고. 나도 어릴 때 여기 시계 갖췄는데 이 시계 그때 볼펜만 끊어버리면. 병원 원장이 장병윤 원장이 하는 말이 자르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혜로운 거지. 다칠 일도 아니었는데 일을 잘한다는 사람 데리고 왔더라고. 뭐 해병대 출신이고 뭐 일을 잘한다길래 뭐 제대로 잠갔냐 이렇게 제대로 잠갔대. 힘껏 땡겼는데 조각 나버리네. 그러니까 안 잠갔더라고. 내 잘못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 잘한다고 믿어버리네. 포대기가 그 포대기 힘이 많이 가 같이 니. 아유 포대기. 근데 창경이 뭐 좀 불편한 것 같더라. 왜냐하면 내가 맨날 들어가서 인사를 계속해. 인사를 할 때까지 하는데도 인사를 잘 안 읽더라고. 나 또 읽으면 아 동생 왔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인사를 했잖아 우리 추수 때. 또 근데도 아 멍멍이 사수님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계속 내가 카톡도 했어 일부러. 아 동생입니다 이렇게 뭐 친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런가 하고 이제 반말을 하시더라고. 했는데 또 방송에 들어가면 또 잘 안 읽다가 읽으면 또 높임을 쓰니까 아직까지 거리감이 좀 되게 쉬워. 거리감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몇백명 들어오니까 우리 인사 주신 분 인사하니까 인사하고 쉬워. 촥촥촥 내려가. 그러니까 직접 뭐가 그래 막 700명씩 보고 이러니까든. 저번에 그거 할 때는 2500명 올라가더라. 저 누구고 위에 그 인천에 이야기할 때요. 옥수죠. 옥수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슈 억울해 있으면은 그 팬들은 거기에 그 방들 멤버거든. 다 모여서 보고 자기 방 가서 또 어필하고 이런 거지. 근데 왔다가 다시 흩어지지. 그게 계속 와갖고 이제 보증은 안 되더라고. 아, 안 돼. 아니 뭐 싸우기 못 싸 친구끼리. 무슨 말이고. 아니 둘이 싸우는데 뭐 친구끼리 못 싸워. 갑자기 뭔 이야기고. 그냥 뭐 매드 치시는 거지 뭐. 예 여름결이 요 진주에 뭐 팔짱을 친구들끼리 끼고 뭐 한잔 뭐라고 술을 못 먹어요 친구가. 여름결이 그냥 늘 뭐 병원 다니고 모텔에 있습니다. 예. 어머니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니까 잠시 갔다 왔다고. 예, 술 많이 먹고 코 비틀어집니다. 예. 아, 친구끼리 싸우냐고 안 싸우니. 예. 뭐 통령님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딱 치면
어설지는 모르는데 손목에 관절염이 있고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지금 목에 지금 또 이렇고요. 턱도 돌아가 있고요 지금. 아 정신도 좀 안 좋고요. 예, 필수 휴머니즘인 게 지금 좋은 데가 없어요 형님. 허리 안 좋죠. 손목 관절염이죠. 목 안 좋죠. 턱 안 좋죠. 깍관절. 머리 대가리 정신도 좀 안 좋죠 지금. 근데 몸이 밸런스 깨지면 이게 뭐 정신도 그래 이게 딱 안 잡혀. 원래 사람들이 바짝바짝 이게 잡혀지는데 막 신경 많이 쓰니까 거기에 신경이 가 있는 거지. 심장이 또 갑자기 막 뛰고 이러거든. 몸 떨리고 뭐 신내림 받는 것도 아닌데 아 좀 상태 안 좋지. 피니 원래는 몸이 억수로 건강했어요. 하루에 말도 뭐 4시간씩 많이 탈 때 7시간씩 타고 헬스도 하고 막 했는데 수영도 다니고 운동만 하면서 살았죠. 몸 관리만 하면서 살았죠 사실은. 그랬는데 사고가 크게 좀 났어요. 두 번 사고 나니까 지금 몸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네, 하여튼 결론은 예전에 그 멍멍이 삼 체력보험 예전에 그 사진 같은 거 사진도 없는다 했나 그거 저번에 우리 톡에서는 올렸잖아. 옛날 사냥하는 사진부터 해서 다 있지 많지. 네, 하여튼 예전에 왕성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일도 일이지만 일도 일이고 몸도 몸이고 또 근래 가까우신 분 아실 거예요. 예, 엄니가 사고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대학병원 계시고. 지금 두 군데 다니고요. 하루에 병원 한 세네 군데 다니고요. 그 집에도 물리치료 기계를 다 사놨어요. 병원에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사놨습니다. 시간 줄이려고? 뭐 전기하는 거, 손 담그는 거 이런 거 싹 다 있다 열 하는 거 다 있지. 그 가서 물리치료 안 받고 내가 하는 거래겠죠. 병원 가기는 가는데 그게 똑같이 다 있지. 비싼 거는 뭐 한 5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싼 거는 뭐 몇만 원짜리도 다 있지. 정작이 어렵지. 너무 벗어나면. 저는 제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옆길을 안 봅니다. 제가 개로 2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다른 옆길 잘 안 몰라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잘 안 되는 건 있어요. 잘 안 돼가지고 댓글 하나에도 막 그냥 고쳐가지고 예, 막 고치면 답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진짜 뭐 전국에 별나다른 사람들도 제 꽂히면은 감당을 못해요. 유튜브에 꽂힌 거는 감당을 한 사람은 하면 그만이잖아. 받은 사람은 감당 못해서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게 뭐 대차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거든. 아픈 사람이잖아. 나도 요즘에 여기저기서 가까우시면 전화가 많은데 다 공통점이 다 하나야. 어떤 댓글에 뭐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댓글에 뭐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걸로 비하하고 있지도 않은 걸로 막 장문으로 내려간다 이러면 멘탈이 세면 트러우하고 지나오면 돼. 근데 그 잔상이 도는 사람은 뭐만 하면 그 글이 그 잔상이 계속 도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거는 사람한테 안 꽂히고 이야기만 꽂히니까 좀 다행인데 사람한테 꽂히면 큰일 나지. 약은 약이고 결정적인 도움은 없는데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솔직히 시작한 이유가 준봉이도 말을 잘하고 포티도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는 강의를 잘하는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대화 자체를 잘하고 인터뷰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잘하고 싶고 해서 좀 더 강의를 잘하고 싶어서 그 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망을 안 하다 보니까 늘어나지가 않아. 그래, 짧게 그냥 3분 5분 동안 아는 거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방송하고는 틀리더라고. 틀린데. 답은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좀 실망이나 이걸 빨리 하는 건 방법, 천천히 하는 방법인데. 근데 전용이 내가 봤잖아.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요즘에 소통을 되게 잘하더라고 편하게. 나도 실방을 그때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 저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직 시간이 앞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방송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사업도 많이 하고 유튜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훨씬 많은데 지금 다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딜레이 되는 이유가 몸이 좋지만 권사님 친구예요 친구. 예.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몸과 친구입니다. 예. 진주에 지금 왔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말을 좀 잘하고 싶고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좀 준비 단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유튜브 준비 단계가 아니고요. 밖에서 옛날에 하던 사업을 이제 아파서 다 그만뒀거든요. 다시 시작할 때는 좀 더 말을 잘하는 또 좀 더 전문가의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달을 또 좀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부러웠어요. 준봉이 방송도 부러웠고 포티 방송도 부러웠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쫓아가야죠. 뭐 구독자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을 자연스럽게 좀 잘하고 싶다는 거. 가까운 게 이해하시는 거고 각자 자기 스타일과 방송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떠버리면 그 사람 스타일 인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이게 확실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다. 확 들이대서 뭐 대문 좋고 아닌 말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대문 좋고 아닌 말고. 우리 준봉이도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꿈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말고도요. 유튜브 말고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꿈이 있거든요.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유튜브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원래 밖에서 계속 하던 걸 유튜브로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원래 20년 동안 하던 걸 카톡, 뭐, 전화, 오프라인, 온라인 학교, 그 다음 카페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하던 일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각자 자리에 푸짐해서, 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건 좀 단정져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아직은 없겠지만, 아, 꿈과 열정,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그 방송을 목적으로만 내려온 건 아닙니다. 예, 방송 따라서 우리 친구들 어차피 다음 주, 다음 주가 됐던 아니면 좀 더 지나서 볼 수든 약속을 볼 건데, 예, 오늘 영포팀도 와서 또 여기 좀 우리 약속한 작업이 있어요. 예, 우리 멍사모 약속 작업이 있어서 방송을 하고 합방을 하고 이런 거보다, 예, 저도 우리 친구들 얼굴 보러 또 금요일이고 금요일이 제가 또 가기가 또 점심때는 물론 저녁에 또 유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려와서 또 오늘 같이 좀 이착저착 지내고 내일은 또 아침에 다 바쁘다 바짝바짝 움직여야 돼요. 그래도 그 반영구 두 달밖에 안 간다더라고. 반영구하고 영구를 처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라인 잘못 나오면 인상이 확 바뀌어. 그러니까 반영구로 두 달밖에 안 간다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싶네. 반영구하고 가기 좋으면 그대로 가면 되고 아니, 연구는 안 하려고. 잘못돼. 연구 한번 가면 진짜 연구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 그 결이 있거든. 이렇게 그리지만 인상 쓸 때 웃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확 가는 거지. 우리 그런 말도 하더라. 기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연구 잘못하면 연구된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기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조를 잘못하면 뭐 개 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게 개에서도 이 브리딩을 잘못하면 교배를 잘못하면 이 그렇게 되거든. 다베리거든. 더 좋으려고 하이브리드로 만들잖아. 근데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개뭐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 전문 지식이 없이 하니까 애들이 한 번에 개뭐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기계도 이렇게 뭐 개조를 잘못하면요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멘트 딱 치면은 원래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방송 멘트하고 또 실제 멘트는 다르잖아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되게 재밌게 잘 하거든요. 44살 TS가 아니 어쩜 저리 잘 어울리지 않아. 잘 어울리는 거야. 뭐 입마 애틉니다. 예. 행님 왜 그러십니까? 행님 그 옷도 그 캐주얼복 입고 이라더만요. 뭐 등산복 사 입고 이라더만 행님. 맞아요. 보니까. 요새 등산복 누가 입습니까? 이랬는데 보니까 디자인이 요즘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입던 등산복 같은 느낌. 입마 야트 썸빠레 봄비 투예 입자 감사합니다. 예. 성훈이 지금 예, 꽃뿌리님 고맙습니다. 블라이야 채금이야 300초. 야 성훈아 너 두 번 채금이가 세 번째로 블락이야 이씨. 오늘 쉬고 내일 봐 형이랑. 성훈아 캔디 누나가 어저께 좀 많이 좀 그가신 것 같더라고. 얘기했다 알겠어요. 예 불합방 없습니다. 통영형님 진주의 여자들이 이쁜지 안 이쁜지 혹시 아십니까? 통영형님. 예, 권주사님, 그, 멍멍이 삼촌이, 그, 모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통영형님, 진주 아가씨들 얼굴 보고 싶으면, 춘봉이한테 구원하세요. 그러면, 다방에 커피 바로 시켜가지고, 얼굴 보여드릴게요. 다방에 커피 바로 시킬게요. 커피 한 잔 만 원입니다, 여기. 아, 커피 한 잔 만 원입니다. 예, 불합법 없네. 아, 두 잔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시키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이 만 원만 주면 와요. 만 원. 예. 그리고 뭐 마사지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 잘하는지 보시려면 8만원 15만원이거든 한 명당. 아, 한 명. 그러니까 뭐 그 8만원 15만원 쏘아주면 한 명 저기 넣는 거고요. 마사지 그 16만원 30만원 쏘아주면 둘 다 마사지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뭐 태국이나 베트남 불러달라는 대로 이 또 출장 옵니다. 예. 네. 모텔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출장을 다니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불합법 없이요. 예, 인바이트인 게 이짝저짝. 근데 그 뭐 마사지 시켜봐가 아니고 형님. 이 뭐 저는 괜찮은데 준봉이한테 후원을 해줘야 뭘 형님 되지. 다방에 이 카드 네가 뭐? 어? 다방에는 카드가 안 됩니다. 제가 현금이 없어요. 2년째 백수다 보니까 병원 생활하니까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 안막이 없나요? 안막이 없어. 카드 맞습니다. 이 카드가 안 돼요, 그거는. 커피는 카드가 안 됩니다. 그 안막이는 그 안막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침대 자체가 안막입니다. 침대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은경님하고 성훈이하고 이 또 꽃 뭐 꽃분이님하고 이렇게 뭐 다 이제 각자 얘기하니까. 굿잡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예, 되게. 근데 뭐 뿔내기 아니라 또 한 템포 쉬고 하자고 호야 매니저인데 10배너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피님 제가 좋아하는 게 굿볼, 굿잡 이런 거 좋아합니다. 걔 훈련시킬 때 굿볼, 굿잡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사이트 갖고 걔 보고 뭐 제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전부 그냥 굿볼, 굿잡 이거밖에 쓸 수 있는 영어가 없어요. 제 밑에 거. 굿잡 이런 거 쓰면 알아서 외국 애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러시아 애들하고 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웃기지, 문이. 컷돼지입니다, 컷돼지.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 훈련시킬 때 칭찬하죠. 굿볼, 굿잡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제가 썼더니 러시아한테 그냥 굿볼, 굿잡 썼더니 한국말로 쫙 쓰더라고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근데 아주 번역이 정확하더라고요. 얼마 며칠 전에 좀 대화를 길게 했습니다. 근데 외국 애들하고 대화해보면요, 걔를 보는 시선이나 시각이 차이가 못 느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돈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좀 구라쟁이들이 많습니다. 좀 알고도 거짓말하는 애들이 많고 모르고도 거짓말하는 애들도 많고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사실은 굿보이 잘 쓰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암컷한테도 굿보이 굿보이 이랬는데 지금은 암컷들한테는 굿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굿잡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보다 더 가족이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가족같이 대합니다, 걔를. 근데 우리나라들은 이 가족 개념을 또 좀 뛰어넘어가지고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걔한테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가족 개념보다는 더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호싸는 거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내 새끼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 또 애견이라고 비애견이라고 마찰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 먹는 그런 문화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너무 집착이 강해요. 자기 개한테. 예전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기대가 크고 집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들도 예전 부모처럼 자식이 아닌 개한테는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보다 개한테 대한 집착이 더 강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범피님 죄송합니다. 이 제가 소통 방송을 안 해봤어요. 늘 강의만 하다 보니까 또 개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하던 걸 유튜브에서 하다 보니까 뭐 늘 그런 이야기밖에 안 했네요. 범피님이 오늘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보면 뭐 소통을 한번 해보게요. 잘 못하지만 뭐 춘봉이 곧 나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장애 안내견 탈락한견들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하냐고요. 근데 대부분 다 탈락합니다. 우리가 골든 리트리버를 그 맹인 안내견이라 하잖아요. 근데 골든 리트리버라는 건 물오리를 해소해오는 게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은 게거든요. 그게 맹인 안내견이라서 차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근데 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사료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사료를 주면 그렇게 활동성이 많은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아지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맹인 안내기를 쓰는 거예요. 사료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걸 먹기 위해서 활동을 자제를 하니까. 근데 한번 뛰어보면요. 뛰는 게 안 고쳐진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걸 자제를 시켜줘. 어떻게 보면 그게 학대죠. 근데 맹인 안내기 자체가 학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맹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견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힘들어요. 아니, 대한민국 개 얘기는 다 전문가입니다. 어떤 개는 궁금한 거 있으면 네가 소통을 좀 해라. 본비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뭐 강의 들어온 게 아니니까 네가 좀 소통을 해줘라. 예, 우리 친구는 이제
멍멍이 잡초 애견백과 그 대한민국의 개 전문가시고, 예. 아, 굿비님, 예, 여기 개 채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춘봉 휴머니즘이고, 우리 멍멍이 삼촌은, 예, 대한민국, 개를 주제로, 예, 개를 주제로, 멍멍이를 주제로, 예, 뭐, 여러 가지, 뭐, 토탈적으로, 예, 함께 하는 유튜브하고, 예, 가을님, 드로우! 고삐님, 저는 뭐, 이렇게, 애견이든 비애견이든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니지. 네, 어차피... 구분도 두지 않고, 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거 다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방송 자체가 준봉이 방송이고 아 광재가 우리 막내가 4년차인데 똥을 못 가린대. 근데 4년차면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4년차 뭐 되긴 되지만 말티즈 뭐 교육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준봉이 방송이고 이게 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뭐 잠깐 이렇게 아니야, 제가 나도 이제 게스트가 농삼이니까 나도 평상시에 뭐뭐이게 하려고 말해야지 또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범피님처럼 이런 분이 계시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소통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뽕스팸을 모든 분과 소통하겠지. 예, 어떤 단 한 분의 예, 이렇게 마음과 의견이 다 전체이진 않아요. 근데 예. 범피님 아이디 보니까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아 노래 잘하는 사람 친구가 있으면 봄비 노래 한번 시키지. 봄비가 잘하잖아. 영푸디 라이브 하잖아. 봄비 노래 중에서도 그 버전 있잖아. 그 뭐지 저거? 이병헌이 버전 있잖아. 아 그래? 그 네. 손에 이거 돌려가지고 그 나오면서 봄비 부르는 영화 있잖아. 그 무슨 영화지? 네, 권주사님도 다 이제 요즘은 시대가 내가 안 키워도 아니면 뭐 동생이 됐던 뭐 부모님이 다 소위 말해서 멍멍이랑 이렇게 일상에서 안 만나는 사람 거의 없거든. 자 본인이 안 키워도. 근데 일단 권주사님도 예. 걔가 말 안 들어요, 예. 아, 똥을 좀 잘 가리는 방법 좀 알려줘. 4년차인데, 4년차 말티즈.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똥멍덕가 어저께 두 개를 답변 올렸는데, 나는 이제 물어보면 영상으로 대답을 해주잖아.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예, 보면은 사람들이 뭐, 똥 먹는 게 이렇게 하면 된다, 똥 가리지 못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잖아. 근데 안 돼.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봐줘야지. 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고 있냐. 아, 그 과정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병원 가서도. 그렇지. 이거랑 똑같네. 아유,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뒷골이 땡기고, 자기 전에 지끈거리고, 이런 걸 얘기해줘야 치료되지? 아, 머리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랑 같은 질문이네. 그치. 옛날에는 왜 병원에 가 많이 물어봤잖아. 지금은 안 물어보지. 왜? MRI 찍으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MRI나 CT가 없었기 때문에 X-ray밖에 다 얘기를 물어봤 자꾸 물어봤잖아 의사들이. 근데 지금은 안 물어보지. 아 그래요? 검사해보세요. 검사해보세요. 근데 그때 걔도 이렇게 교육을 하려면 검사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또 실상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 하루 이틀 3일을 가져오면 돌려보기 아 이런 적이 있구나 그러면 더 좋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주인이 바뀌기 싫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앉아줘도 나는 그게 싫은데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방법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아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훈련사가 잘 없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20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 사람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안 바뀌니까 여러 가지 예를 주지. 네, 봄피님 오춘봉 멘트가 예, 봄피님 프로! 인사법이야, 인사법. 예. 봄비님, 혹시 그, 봄비 노래 잘하시면, 준봉이한테 전화 한 통 주세요. 지금, 라이브로 봄비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그, 이병헌 버전 있잖아요. 이병헌 버전으로, 그, 영화에 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은 지금 모르겠는데. 무슨 살면서, 뭐, 영화를 많이 보고, 모기, 트루! 이게 모기는? 모기님 안녕하세요. 몽기야, 몽몽이 삼촌, 알지? 아니, 나는 모기는 인상에 굉장히 남는 게. 봄피님 전번 주세요. 와, 공격적이시네. 예. 아유, 누나, 이 또, 카톡도 오셨네. 출장인데 연락이 안 오지, 희한하네. 지금 어디든 그, 누구? 한번 나갔다고 봐. 예, 제 전화번호 올렸네요. 근데 내가 녹음해놓은 것 같은데? 아이고. 전화 한 통 해갖고 라이브로 봄비님 그 이병헌 버전으로 한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 비도 촉촉하게 오는데 그 이병헌 버전 있잖아요. 그 우리 대학교 때는 이병헌이가 그 음반도 냈는데 그지? 그 우리 대학교 때 이병헌이가 그 테이블 냈거든요. 거기 보면 뭐 대충 그 독백이랍니까? 아침에 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막 하고 목소리 깔아가지고
여자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노래도 몇 곡 들어가 있고 이랬는데 독백도 들어가 있고요. 그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인 제가 들어도 아 여자면 반하겠더라고요. 그 목소리나 노래나 이런 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이병헌이가 실제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몸이 좋지만 옛날에는 그 몸 좋은 연예인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기 관리를 좀 잘한 것 같고 좀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 매력을 가졌더라고요. 자, 하여튼 예, 진주 잘 도착했으니까 제가 조금 한 템포 쉬고 예, 쉬고 다시 방송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예. 소원이 저한테 두 번 최근 먹었는데 오늘 하루 쉬어요. 그러면 같이 화이팅 하자. 예, 좀 잘 때 보시고 끝나는 거다. 좀 쉬었다 들어가게. 예, 우리 친구랑도 얘기도 하고.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